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무신사 캐주얼 데님 기획전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스토커즈 픽, 좀 더 후리한 감성으로 입으면 이쁠만한 데님들을 좀 추려서 실물로 리뷰해드리려고요. 데님도 픽과 디테일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지니까요, 다양하게 데님 활용해보자고요. 자, 그럼 예쁘게 봤던 캐주얼 데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제품은 트릴리온의 바이오스톤 워싱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코튼백 15온즈 얇은 데님으로 한 여름까지 입기 좋은 유연한 원단감의 가성비 데님으로 추천드릴게요. 할인 가격이 아주 나이스해. 허벅지 라인부터 밑단까지 루즈하게 떨어져주고 곱창지게 입을 수 있는 적당한 기장감의 데님인 것 같아요. 루즈한 실루엣의 데님을 아직 입문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성비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총 8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베이지 블랙입니다. 누리끼리한 워싱에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이 데님은 요즘 감성,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감성 맛보시기 딱 좋더라고요. 게다가 허리도 스몰 사이즈가 나오는데 허리 얇은 남성분들 자주 찾기 어렵잖아, 여기 있네요. 저도 입을 수 있어요!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전체적인 실루엣 사이즈감, 기장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 레트로한 워싱이 매력적인 제품은 좀 날씨가 좋아지면 그냥 프린팅 티셔츠 하나만 또 걸쳐줘도 코디가 예쁠 것 같고요. 하지만 꼭 캐주얼해야 되냐? 아니죠. 더티한 워싱이 들어가면 말이죠. 살짝 축축 처지는 니트 입어주면은 테테미 같은 거 이제 풍기기 좋다고.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많아요. 저요. Stalkers. 다음은 파르티멘토의 세미플레어 데님 팬츠입니다. 코튼백 데님으로 일반적인 데님 두께감보단 얇은 스타일로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단감에 허리 라인부터 무릎까지는 좀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다가 무릎에서부터 밑단까지 아주 살짝 이렇게 플레어로 빠지는데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적당해. 세미플레어 핏. 이런 팬츠는 너무 루즈한 스타일은 내 무드에 맞지 않아요. 혹은 감성 포기 못하고 살짝 웨스턴 맛 섹시함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할인가가 좋아요. 실루엣도 실루엣이지만 허벅지에서부터 무릎까지 들어간 워싱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세미 플레어에다가 워싱까지 들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섹시하게 연출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테테미.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무난하게 흑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도 뭔가 감성까지 챙긴 데님으로 추천드려볼게요. 저희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전체적인 실루엣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데님 코디는 말이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대로 약간 섹시하게 가죽 자켓 같은 거 걸쳐주시고 이제 부츠 같은 거 신어주시면 정말 예쁠 것 같고요. 혹은 살짝 빈티지 그런지한 스타일도 이렇게 해주면 예쁘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은 브라운 브레스의 MSSG 컬러 진입니다. 코튼백 15온즈 데님으로 두껍지 않고 유연한 원단감에 착용감이 굉장히 편한 컬러 데님인데요. 와이드하면서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기장감이 엄청 길진 않아요. 그래서 똑 떨어지게 입으시거나 아니면 사이즈 업을 하셔서 막 내려 입어가지고 곱창지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요 데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단감도 굉장히 착용감이 편했지만 컬러! 이제 날씨도 겁나 좋잖아. 컬러 입을 때가 왔어.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제 눈에 들어온 컬러는 퍼플. 온라인상 이미지보다는 살짝 톤 다운 됐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울 순 있어요. 하지만 예쁜 퍼플이야.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시면 엉덩이 쪽으로 뭔가 초록 덩어리? 초록 괴물? 이게 되게 키치한 감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지. 어머 제발아. 초록 괴물 엉덩이? 빵디? 이렇게 루즈한 스타일의 컬러 데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뭐 프린팅 티셔츠나 후드만 입어줘도 좀 눈에 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학생분들 혹은 힙한 분들이 이걸 입고 지나가면 뭔가 뽀짝해 보여서 괜히 시선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전체적인 실루엣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디 추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무채색, 블랙, 화이트 아무데나 얹으시면 돼요. 프린팅 티셔츠에 파카, 바람막이 이런 스타일로 힙하게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컬러 플레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컬러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컬러 데님 이번 시즌 강추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다음은 노매뉴얼의 WD 데님 팬츠입니다. 코튼백 데님으로 적당히 탄탄하면서 유연한 원단감이라서 디자인에 맞게 되게 예쁘게 실루엣이 떨어져요. 와이드하면서 루즈한 실루엣으로 노매뉴얼다운 커팅 디테일이 포인트. 이게 되게 걸어 다닐 때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옆태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커팅 데님을 입으실 때 발이 이렇게 커팅 쪽으로 쑥 들어가서 바지가 막 푹 찢어지고 하는데 이거 절개 끝쪽으로 한 번 더 마감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찢어짐을 막아주네요. 더 찢어지면 좀 얇을 것 같긴 해. 넌 미쳤어? 약간.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저는 봄 시즌이기 때문에 블루 컬러웨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뭐 바지 하나만으로 스트릿 힙한 감성 폴폴 낼 수 있는 그런 유니크한 바지로 추천드릴게요.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전체적인 실루엣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한 데님인 만큼 이왕 힙하게 연출하셔도 예쁠 것 같은데요. 프린팅 티셔츠, 뭐 유틸리티한 베스트 얹고 이런 룩도 완벽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롱슬리브 하나만 걸쳐도 바지 때문에 그냥 힙한 감성 펄펄. 쉽죠? 나도 올해는 힙스터다. Stalkers. 마지막은 위켄더스의 이즈크림 5포켓 팬츠입니다. 코튼백 데님으로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감의 데님으로 봄 시즌 활용하시기 좋고, 적당히 루즈한 핏의 긴 기장감으로 곱창짐이 되게 예뻤어요. 허리 라인부터 무릎까지 앞, 뒤로 아티스트 그래픽 자수들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데 요게 진짜 키치하고 귀염뽀짝하더라고요. 데미다, 데미다. 요즘 애들 이거 모르나? 사선 주머니로 주머니 손 넣는 것도 굉장히 편했고, 두 가지 컬러웨이로 제 취향은 좀 더 심플하게 라이트 데님 컬러. 뭔가 스케이트보드 타거나 뭔가 자유분방한 친구들이 이런 키치한 감성의 데님 입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두 모델의 피팅감 보시면서 전체적인 실루엣,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매칭되는 데님 자켓도 있어요. 위켄더스의 이즈크림 트럭커 자켓입니다. 동일한 원단감에 여기저기 마찬가지로 자수 이렇게 뽀짝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키치한 감성인 거지. 위아래 세트로 그냥 입어버리면 코디도 쉽고 레트로하면서 키치한 감성. 이 제품도 아더 컬러 있는데 셋업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저는 라이트 데님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희 두 모델 착용감 보시고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업은 기본 흰 티셔츠만 입어도 이 키치한 감성이 그래픽 작업 때문에 귀염뽀짝할 것 같고요. 아니면 자켓을 단품으로 여러분들의 캐주얼 룩에 그냥 얹어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계실 무지 스웻류들 있잖아요. 이 키치한 감성이 그래픽 작업 때문에 꾸안꾸 뭔가 심심하지 않은 코디적인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캐주얼한 무대 루즈한 뭐 셔츠 같은 거 이렇게 소매 걷어가지고 입어주면 예쁘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신사 캐주얼 데님 기획전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제품들을 실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기간에 저희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었던 제품, 뭐 사이즈나 피팅감 이런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딴 제품 어디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아이템들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